본의 아니게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때 네. 좀 아름다운 거절?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. 참 정말 순수하세요. 그렇죠. 그 지금 저는 이제 질문 그 아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아, 저분들이 실버는 실버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갱년기 장애를 좀 겪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폐경이 되고 나면 홍조도 있고 그리고 불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. 근데 불면이 있으면 사실은 폐경기 이후에 제일 위험한 건이 불면인 것 같아요. 이 잠을 못 자면 기운이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자꾸 자살에 대한 생각도 막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뭐 아까 족욕도 굉장히 좋겠지만 그 증세가 좀 심하시면 호르몬을 좀그 치료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잠시라도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잠이 잘 와요. 그러니까 잠이 잘 오면 무드가 좋아져요. 그래서 이렇게 좀 일상생활이 즐거워지는 부분이 있고요.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뭐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규칙적인 성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많이 느끼지 않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관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왜 거절하기 이게 굉장히 남자들한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. 그러니까 남자가 그렇죠. 남자가 여자한테 하든 여자가 남자한테 하든 이 섹스를 무시하는 건 내가 무시되는 것 같거든요. 나를 안 좋아하나?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죠. 단순해서. 거절할 때좀 뭔가 이렇게 좀그 기대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피곤해, 싫어, 내일 대회 있어 이거보다는 자존심 내일 완상하게. 자존심 완상하게 내일 대회 있으니까 대회 끝나고 와서 우리 멋있게 하자라든지 뭐 다음 주 토요일 날, 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좀 약속을 해서 미루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일을 성실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. 그 날짜를 정해놓고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그날을 대비를 해야 근데 이제 되겠네요.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일단 푹 주무시라는 거죠. 자고 그러니까요. 일어나야 그다음 뭐 저기 할수 있으니까 그죠? 그런 자는 것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고요.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제 폐경 증상이 너무 심하시면 그걸 다 겪지 마시고 약을 좀 쓰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시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면 막 식은땀 나고 홍조 현상 일어나고 이러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그 불면이나 이런 거 특히 더하죠. 예,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게 알겠습니다. 좋습니다.